엄마를 보는데 너무 불쌍해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 애가 진짜 이렇게 전 보면서 막 이렇게 확 하고 들어오는 게 지금 오랜만인 것 같아요. 눈물이 날라 그래. 마스크 한 번만 내려보세요. 네. 너무 마음이 아파. 심성도 곧으시고요. 그냥 남한테도 안 끼치고 사시는 분이고. 원래 우리 할머니 주시는 말씀 굉장히 바르다 하거든. 그러니까는 착한 애기, 착한 애기 이렇게 얘기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살아오신 거를 보면 이만큼 분파가 없다. 그냥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휴. 그러니까 신랑 보내시고 혼자 이렇게 이제 사시잖아요. 하시는데 부부 사이도 좋았나 봐. 신랑분이랑. 그렇게 많이는 안 좋았는데. 근데 좋았다고 얘기하던, 그러니까 굉장히 보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들어오거든. 정이 많은 사람이라서. 신랑이 예. 엄마가 싫어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안 좋았는데, 나니까. 부부 사이가 좋았다 한다. 이게 사시다 보면은 세월에 그냥 따라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적응하고 사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뭐, 확 보면 사랑스럽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너무너무 그냥 편안한 사이, 그냥 좋았대요. 둘 사이가 너무너무 좋았대. 잘했어요. 애기 아빠가. 잘했던, 좋았단다. 하고, 잘했어요. 애들한테도 잘하고. 뭉클함이 너무. 근데 뭐 별로 안 좋았답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다. 다투기도 많이 다퉜지. 좋다 보니까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좋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건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사신 것 같아서. 그래요. 이게 고생이라는 게 우리가 마음고생도 있고, 몸고생이 있는데,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했다. 맞아요. 마음고생, 마음속이 진짜 새카맣게 다 문드러져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힘든 거 어디 갖고 이야기 못하고, 남 힘든 거를 들어주고, 맞아요. 아휴. 제가 좀 그런 성격이에요. 그냥 저 그렇다. 힘든 거는 잘 얘기를 안 해요. 오픈을 못 합니다. 못 하고, 이제, 그냥, 오늘 이렇게 해갖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 했다가 또다안 떨어진다. 여기서 딱 막혀가지고. 안 인간에서는 떨어지고, 잘안 해요. 얘기 안 하고, 그냥 대신에 그 누구들 힘든 얘기는 다 들어주고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머리에서 찌가 내려요. 진짜 힘들게 사셨다. 힘들게 사셨다. 애들하고 같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작은 애가 내년에 결혼을 하거든요. 2월 달에. 잠깐만. 몇 년생이래, 지금? 95년생. 작은 애가 먼저 가요. 95년생. 어린데. 지금 28. 내년에 29. 아이고. 큰딸은요? 큰딸은 지금 남자가 있다가 없다가 하는데 얘가 되게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좀 어쩔 때는 너무 철이 없다 해야 되나? 행동하는 게 너무 청반직축이라서 정신을 아직 못 차린 건지 친구를 이게 너무 좋아해, 친구를. 친구를 너무 너무 좋아해요. 좋아해요. 날 새요. 니도 친구고, 나도 친구고, 같이 놀자, 놀자. 밤새도. 밤새도록 이제 놀아요. 코로나 풀리고 이제 나갔겠네, 밖에 다시. 그니까. 더막 정신을 못 차리고 전화도 안 받고 두문불출이고 그렇게 내 속을 많이 끓이게 하는 애예요. 큰애는. 도깨비다, 도깨비. 걔가 왜 지금 저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지 그게 때로는 엄청 깝깝하고 또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엄마 그 남편 빠우 터프 산 되겠다. 나는 지병 느낌도 들어오고요. 제가 아니, 신랑분이요. 지병이 있으셨어요? 지병 느낌이 딱 들어와. 맞아요. 지병이 있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급살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냥 갑자기 뭐 하루아침에 돌아가신 경우는 아니라 하거든. 하루아침 돌아가신 경우는. 지병이 있었어요. 지병이 있으셨단다.
그러니까 엄마가 부부 관계는 부부 사이는 좋아도 그런 거 뒤치다꺼리를 다 하셨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도 힘이 많이 드셨어요. 드셨는데 모르겠습니다.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 2015년도에 돌아가셨댔어요. 네. 2015년도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후에도 지금 돌아가신 분이 보이거든요. 보여요? 네. 근데 딸내미, 저한테는 한 번도 안 나타나고, 작은 딸한테도 안 나타나는데, 큰 애한테 그렇게 꿈에 길이 돌아오면 한 달이나 두달 전에, 지금은 한 2년 정도는 안 보였는데, 그 전에는 꼭 길이 가까워지면 큰 애한테 그렇게 보여요, 애기 아빠가. 아니, 남편 돌아가시고부터 그 이후에 집안에 또 돌아가신 분. 아, 우리 시어머니가 저기 6월 4일 날, 요번 달 6월 4일 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 예. 전에는. 그 전에는 친인척 분이 돌아가신 분이 없는데? 누구 친인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인척인데 남편 돌아가시고부터 있잖아요. 한 3년 해가지고 한 분이 또 가신 것 같고. 그러니까 연타로, 그러니까 이게 뭐 매년은 아니지만 집안의 초상이 안 끊어지게 이렇게 가는 느낌 있잖아. 어머니 형제간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네네네네 이게 남편 돌아가신 그 시점과 동시에 막이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불면서 하여튼 상복이 자꾸 보이는 거야. 성복이 그럼 시어머니도 요번에 돌아가신 거네. 예 6월 4일 날 딸내미 같은 경우는 큰 딸은, 엄마가 볼땐 천방지축이고, 너무 아나무인이고, 뭐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아. 철에 갖고 인생을 어떻게 살겠노? 이런 철부지예요. 생각이 들거든요. 드는데, 생각이 왜 없겠어요? 있지. 물론 근데, 있겠지. 자기 몸과 정신과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지는 그렇게 안 해야지 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거든. 우리가 그런 얘기를 두고 뭐 어떤 표현을 쓰냐면, 사실 신을 받기 전에 저조차도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 젊을 때 얘기가, 그럴 수 있는데, 너무 얘가 아이고, 지나치니까. 저는 지나친 것보다 더 했습니다. 아, 진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딸내미가 우리가 사주를 이렇게 딱 보면요. 아, 무당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뭐 이런 거 판단은 사실은 씁니다. 딱 보면 딱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닌데, 조상의 기운이라든지, 조상의 기운, 내한테 조상이지만 너미 볼땐 귀신이잖아요. 조상의 기운이라든지 귀신의 기운을 너무 많이 타는 아이예요. 요 아이가. 그렇다 보니까 아빠 꿈 꾼다며.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 경복이라고 보면 돼. 얘가 멀쩡하다가 뭐가 애가 좀 이상할 때 무슨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요, 집안에. 얘가 또 멀쩡하다가 뭐 진짜 뭐 꿈을 꿨다고 얘기를 하면 그대로 뭔가 있고, 안 하던 짓을 할때 있잖아. 막 술을 퍼먹고 할 때가 있을 거고, 완전히 내 딸이지만 보면 진짜 미친 것 같을 때가 많거든요. 이해가 안될 때가 너무 많아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 딸내미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스스로 제어가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서 내가 오죽하면 병원을 가보자. 제어가 안 돼. 근데 지도 어떨 때는 안 그러고 싶을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이 되고 술이 한잔더 들어가면은 몰라. 완전히 바뀌고, 완전 딴 사람이 돼요. 다시 또 바뀌고. 그래놓고는 내가 그얘 때문에 속을 정말 많이 끓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말이 좋아서 뭐 조상병입니다. 뭐 귀문이 열려서 막 그렇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지만은 진짜 우리가 판단을 해가지고 딱볼 때는 약간의 빙의 기운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실은 우리가 영이 맑고 이런 사람들은 안 좋은 게잘 묻어요. 우리가 깨끗한 도화지를 놔두놓으면 먹 하나, 먹물 하나 튀어도 그게 딱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그 그러니까 애가 맑아요. 맑아서 그렇다고 보시면 돼. 근데 요런 거는 그러한 거안 좋은 게 있는 거는 조금 털어내고 못 붙게끔 할수 있는 대책은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져요. 아니면 엄마가 조금 더 힘들어지실 거예요. 엄마가 사실은 딸내미 감당하기가 힘들거든. 힘들어요. 근데 둘째 딸 같은 경우는 이 둘이가 바뀌었어요. 바뀌어갖고 이 천상 언니 짓은 하지요. 천상 언니 짓은 하지요. 사주를 볼때 둘째 딸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운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얘는 스스로 제어를 할수 있는 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갖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 기운 안 기고, 아니면 응. 몸이 힘들어, 아파 죽어도 일어나서 지가 해야 될건 하는 아이고요. 네. 아파 죽으면 그냥 자요. 네. 그냥 맞아요, 자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쩌고 둘이가 안 된지. 그러니까 책임감이 있고 없고. 근데 큰딸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상의 바람이다, 조상의 풍파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아빠 돌아가시고부터 그게 조금 더 심할 거고요. 작년에, 올해 할머니 돌아가셨댔나? 작년에? 6월 달. 6월 달. 요번 요번 달. 달에 할머니가. 할머니 돌아가시고부터 지금 딸내미가 더 밖에서 놀 아, 건데, 안 그렇지는 않고 와요. 앞전부터 그랬어. 계속 그랬으니까. 애가 코로나 그할 때는 안 나갔는데 시간이 제한돼서. 근데 이제 코로나 풀리니까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나게 이제 나가서 노는 거지. 아, 근데 내가 봐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네가 인위적으로 술을 그렇게 안 되면 병원을 가서 상담을 받아보자. 제가 상담까지 갔었거든요. 요거는 약간은 진짜 진단을 내려가지고 고칠 필요는 사실은 있겠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죠. 그쪽에서도 데리고 오라 하더라고. 병원 치료도 해보시고, 네. 병원 치료가 안 되시면 진짜 우리 쪽으로도 치료를 하시고.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그냥 아이가 조상에서 해갈을 놓는다, 해갈이면은 뭐 나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 근데 고개 깨끗하게 닦이지 않으면 계속 가요. 계속 가, 그렇게. 그러면 얘는 시집은 생각이 있는 애예요, 없는 애예요? 인연이 있어요? 쉽게는 못 가요. 지금 당장은 쉽게는 못 가는데 남자친구도 있습니다. 아니, 결혼은 할수 있어요? 인연이 근데 있어요? 보기보다 또 눈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조건이란 조건은 다 봐야 되고. 그러면 쉽겠습니까? 많이 늦다고 봐야 되네. 한 30대 중반에는 갈수 있나요? 30대 한 그말 연이 정도, 있어요? 말 정도 돼야 될것 같은데, 아이고야. 지가 안 하려고 할것 같아. 안 간다 그래요, 지가 안 시집을. 하려고, 그러니까요. 시집을 안 간다 지가 그래요. 안 간다고, 이렇게 막, 이제 마음에서 막 이렇게 막 마음 먹는 거 있죠.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든다. 근데 이제 딸내미, 작은 딸은 만약에 가고 나면 엄마하고 둘이 있어야 되잖아요. 둘이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과연 이 딸하고 잘 있을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못살것 같아서 내보내려고. 아, 근데 내보내면 안 돼요. 데리고 있어야 돼요. 진짜요? 지금 당장 데리고 있어야 돼. 나는 내보낼 생각인데, 내가 힘들어가지고. 엄마가 힘들지만 엄마가 그래도 그나마 데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예요. 아, 그럼 그래요? 내보내면 나는 내보낼 생각인데. 그냥 포기다. 내보내는 순간. 포기해요? 나 너무, 내보내는 내가 순간 너무 힘들어서. 힘은 들어. 힘은 들어.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 엄마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내딸 자식이잖아. 내 새끼잖아. 내 새끼가 뭔가 진짜 뭐 사실상 이렇게 술을 먹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그냥 지병입니다. 지병. 저번 뭔가 달에 치료가 원룸을 필요한 거. 알아봤어요. 뭐 내보내려고. 지는 나가면 좋다 하겠지. 지는 신 나갈라 났지. 하지. 지는 신이 났지. 예. 아, 근데 엄마가 더 차고 있어야 돼요. 아, 너무 그냥 힘드네. 내보내는 순간 포기라고 생각하면 돼. 엄마랑 당연히 부딪히지. 포기다, 포기. 나는 내년에 보내려는데. 안 돼, 안 돼. 아우, 너무 힘든데. 얘하고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아서 힘든데. 나가 가슴이 문드러지는데. 그러니까 딸내미 같은 경우는 엄마가 진짜로 어떠한 치료가 있으면은 그 방책을 마련을 해야 엄마가 살지. 숨이 막혀서 엄마도 미치거든요. 근데 시집 가는 거는 괜찮아요. 둘째 딸은. 좋아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나쁩니다 이것도 아니다. 그냥 그냥 괜찮아요. 예, 괜찮아. 그냥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보내면 될것 같아요. 오늘 봤는데 요는 볼 것도 그 없어요. 걔는 그러면은 지금 2살 많거든요. 남자애가 그 유정이랑 같은 띠예요. 띠는 궁합은 잘 맞죠? 맞아요. 안 맞지 뭐. 돼지하고 이도 많이 달리니까. 참겠다, 여기서. 딸내미가 많이 참겠네.
성격이에요. 그냥 참고, 아, 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눈에 보여도 그러려니 하는 거 이제 본 성격이야. 본 성격이에요. 성격이고, 그냥 모르겠어요. 우리 엄마를 봐서, 우리 언니를 봐서, 그냥 스스로 그런 거를 보면서 얘는 컸어요. 컸고, 사춘기도 모르게 지나갔어요. 교훈도 얻고, 네, 맞아요. 스스로 막 이게, 그냥 보면서 공부가 돼서 나는 네,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도 맞아요, 마음속에 맞아요. 새겨지고 막 이런 아이다. 맞아요. 그렇게 컸어요, 걔는. 아, 자기는 사춘기도 모르고 지나갔다 캐. 그러니까 얘하고 내하고 너무 많이 부딪히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 엄마 지금 무슨 일 합니까? 저는 그냥, 예, 간단한 일, 그냥 짧게 일하는 거.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도 잠깐 봐도 됩니까? 저는 66년생이라고 말씀드렸지. 저는, 만약에 나이가 들면 제가 혼자 계속 이렇게 살아왔는데 갈수록 조금 외로움이 나이가 더 드니까 이제 애들 또 보내고 나면은 제가 나중에 뭐 같이 이렇게 의지를 할수 있는 사람이 그런 생길까? 사람이 사람이 있으려나. 생길까? 애들 다 보내고 나면 보내고 이제 나서. 혼자 내가 나는 외로움을 정말 많이 타는 엄마가 사주거든요. 외로움을 많이 타요. 예. 네. 타는데 엄마도 사람에 대해, 사람을 아무나 못 만나는 거예요. 그건 그래요. 아무나 못 만나는 거예요. 사실은 만날 기회는 많거든요. 네. 많고 누구라도 만날라 만나겠지. 근데 엄마도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거 계산하고 저거 계산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 나이 해야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내 성에 차고 내 눈에 차는 사람이 없어. 이 없어. 사람이 괜찮아가지고 이 사람 하나를 놓고 딱 평가를 하다 보면 뭐가 빠져요? 그래서 안 돼. 또이 사람도 또 그런 거야. 그럼 못 만나네. 근데 그런 마음만 조금 내려놓으면 괜찮으실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인연은 지금 있어요? 있어요. 지금 만나도 만나. 지금 만나도 만나. 내가 만나려고 마음만 먹으면. 누군가를 많이 비워야 되겠네. 조금 내려,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이 딸내미도 눈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엄마 높아요. 내 주제도 모르고 높은가 봐. 아예 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냥 사람이 이제 높아야 되지만,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내 조건에 다 맞는 사람은 없다. 그렇죠. 근데 그거 생각하시면 돼. 생각하시면 우리 되고. 큰딸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병원 치료를 감행하는 게 좋겠네. 병원 치료도 치료고요. 사실은 조상의 바람이고 조상의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는 신적으로밖에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진단을 드린다 하면.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좋은 거를 다 끌어안는, 사실 쉽게 얘기하면, 유정이가 진공청소기라고 보면 돼. 안 좋은 거는 내가 다 흡입하고 끌어다녀요. 그러니까 밖에 다니면서도 근데 우리 조상의 바람만 타느냐 조상의 안풍파만 이런 것만 타느냐 또 그게 아니거든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처럼 이런 거할 아이는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근데 잘못 자칫 잘못해서 다른 데 보러 가시면 해야 됩니다 할 수도 있어요. 어머, 그런 사주를 진짜?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가 안 좋은 연결고리 그리고 아이한테 안 좋은 그런 영향이 있는 거. 왜냐면 엄마가 봐도 이상하거든. 이상하거든요. 그건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겠죠. 근데 그런 한번. 거를 치료가 가능해요. 하기 때문에 그런 거 크게 걱정을 하시지 마시고. 근데 자칫 잘못하다가 뭐냐면 얘도 욱하는 게 맞아요. 있어가지고 진짜 욱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게 다치거나 그게 무서워요. 그래서 내 맞아요. 보내지 말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엄마가 데리고 있어. 아니면은 얘를 밖에 내보내는 순간 그냥 나는 내딸 포기하는 거다. 이거야. 그러면 언제 내보내요? 그냥 조금 더 데리고 있으세요. 아직까지 그게 기운이 안 보여.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만약에 우리 딸이 아파서 그런 거면, 아픈 거면, 엄마가 아이를 도와가야죠. 치료를 하게끔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시기가 언제쯤이니 아이를 내보내서 이건 저는 안 보여요. 어머, 어떡하지? 나는 다 근데 그게 이제 내내 마음 먹고 시급한, 있는데.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요.